저는 1960년대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 생활을 한 김정석입니다. 어렸을 때는 평양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았고 6.25 때, 1.4.5태 때 대전에 도착해가지고 대전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배재로 올라갔죠. 가족들은 다 그때 피난 내려왔어요. 1.4.5태 때. 형제는 1남, 3녀 다 살아있고 외아들이죠. 평양 신양인민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게 4학년, 5학년 선수생활 했고 대전중학교에서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선수생활 했고 계속 베스트로 그리고 배재에서도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베스트 생활했고 그리고 58년도 고대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선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아니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면 공부도 그렇게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 소질이 있는 걸 내가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냥 뭐야 축구도 해보고 육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그중 재미있는 게 축구였어요.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초등학교 때는 라이트윙을 봤어요. 그 다음에 대전중학교에서도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라이트윙을 봤어요. 근데 배재를 딱 들어오니까 이게 서울이라 그런지 선배 선수들이 딱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공격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잘 해 보이는지 저게 쏘키긴 아깝다 그러고는 그때 풀백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1학년서부터 제가 라이트 풀백을 보고 2학년, 3학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도 라이트 풀백 보다가 대표 선수도 라이트 풀백으로 간 거예요. 김호 선수가 그때 신인으로 딱 발탁되더라고요. 그때 민병대 원로분이 있어요. 그분이 감독할 때인데 나를 방어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르나 가보니까 김호가 지금 신인으로 발탁되시니 경험이 적으니까 라이트 풀백 아니면 못 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레우트 풀백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레우트 풀백을 보다가 그때 또 조종수가 레우트 풀백으로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 후배한테 또 양보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스위퍼 센터앞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비는 다 봤지. 중앙수비수가 말년에. 저는 대표 선수 횟수로 11년을 하면서 태클을 별로 안 했어요. 꼭 필요할 때, 이건 태클 안 들어가면 골 먹겠다 할 때만 몇 번 태클해 보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신문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길, 지능 플레이를 한다, 위치 플레이를 한다 그랬어요. 막 투지르 막 이러질 않고 그런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라이트 풀백하고 레우트 풀백하고 센터아프가 세 사람이 최종 수비고. 그렇지. 그다음에 중간에 하프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을 말하자면 이제 중간 역할하는 하프백이 라이트 하프, 레프트 하프 수비가 있었어요. 수비가 그렇게 다섯 명이었죠. 나머지는 다 공격. 다섯 명 되죠. 라이트 윙, 라이트 인사이드, 센터 포드, 레프트 인사이드, 레프트 윙 이렇게 돼 다섯 명. 수비에 한 세 명. 중간에 둘. 공격 다섯, 골키퍼 하나 이렇게 공격적이었죠. 제가 그 배재 선수 할 때는 가장 강한 팀이 이제 동북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중동고등학교, 한양고등학교, 그다음에 영등포공고 등등이었어요. 그게 제일 어색했어. 그리고 배재는 전통으로 그냥 가끔 가다
가물에 콩 나듯이 그냥 결승에 올라가는 게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도 시골 있다가 서울 올 때 어딜 고등학교를 택해야 되나 하다가 배재가 제일 전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배재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요,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아침에 제대로 등교하고 6교시, 7교시까지 다 공부하고 방과 후에 연습했어요. 딴 그 강한 팀 내가 나열해 드린 거 고개보다는 연습량이 적죠. 다 그렇게 공부시키고 방과에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대표소주 은퇴하고는 한국신탁은행 그때 장덕진 우리 저 선배가 그 금융단 팀을 창설했다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글로 들어가서 한국신탁은행부터 제가 이제 금융단 팀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 배제고 제가 속으로 배제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은행 업무도 이렇게 막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대리 잠깐 하고 차장하고 지점장까지 다섯 번 하고 정년퇴직 한 게 아니겠나 해서 고맙게 생각했죠. 7교시까지 다 하고 방과에 출근해지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원래 올라갈 때까지 제가 강의 다 들었습니다. 같이 딱. 지금도 이제 고대 동창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나이 먹으시니까 모임에 꼭꼭 나가거든요. 그때도 얘기를 해요. 저 친구는 저 1학년 때도 꼭꼭 강의 시간에 와서 강의 듣고 그랬다.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대표선수가 되시니까 자, 합수 갈라. 원정 가서도 한 달 있다 올라.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쉬운 과목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학점을 땄고 아주 힘든 게 있더라고요. 회계학이니 뭐 좀 어려운 거는 선생 한 서너 명 이제 찾아가서 학점 좀 이렇게 축구하느라고 강의를 못 들으시니까 학점 좀 드시오. 그러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은 그렇겠네. 그리고 학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엄격하게 축구고 공부는 공부야. 그리고 야단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회계학도 열심히 또 동료들한테 배워가지고 학점 따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학업은 거의 뒷전에 두고 계속 대표선수를 한 거예요. 그때도 연대하고 고대하고 저 체육특기자로 몇 사람은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 기억하기에는 연대를 입학원서 내러 갔다가 입학원서 마감이 됐다는 것 같은데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연대는 이제 안 되고 고대를 가보니까 그때 받더라고요. 똑같이 어떻게 마감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대로 가게 된 거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으로 상과대학보다도 특별히 뽑는 거고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양자 그냥 뭐 학생들 응원단이 막 노래부를 응원하죠. 뭐 대단해 그때 고연전할 때는. 근데 이거 저 외국에 나가서 국제 게임은 그만큼 대비를 하잖아요. 합숙도 막 한 달 이상 하고 훈련 많이 하고 나가니까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고연전은 그 훈련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긴장되고 게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그게 기억에 납니다. 굉장하죠. 그때 서울 운동장에서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지금 고연전 그 게임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내가 동료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국제 시합보다 고연전이 더 긴장되고 힘들다. 그때 와세다가 금년에 이제 저 한국에 와서 게임을 하면
내년에는 또 일본에 가서 게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셔창구장에서 와세다고 게임 관중들도 많이 왔을 때 게임엔 기억이 나고, 나중에는 은행 생활을 할 때 저 고려대학교 축구 저 협회를 회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회장하면서 내가 선수들하고 우리 저 후배 동료 몇 사람 데리고 일본 가서 저 거기서 게임한 기억이 나요. 그때 저 그 뭐야 일본의 그때 스타플레이어지 저 멕시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죠 일본이. 예, 그때 스타플레이어고 가마모도 스기야마 그런 사람들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때 숙소에 놀러도 오고 그랬어요. 마레이자가 축구 강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라만 수상이라는 그 수상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축구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르데카 스타디움도 짓고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10개 팀인지 12개 팀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저도 저 대표 청소년 대표지만 대표 선수로 처음 저 원정 갔어요. 근데 보니까 반씩 놓아가지고 리그전을 해요. 예? 10개 팀은 5-5.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리그전 이렇게 해서 1위 팀이 결승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스크랩북도 다 있지만 말이 이제 홈팀이 보통 무슨 저 뭐 예를 들면 보마 팀을 3-0으로 이기면 우리는 1-0.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일본을 마레이시아가 뭐 한 저 4-0으로 이기면 우리는 잘해야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신문에 뭐라 그랬냐면 양쪽 팀 이렇게 단체 사진을 딱 찍고는 그 각국 저 감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들이 뭐라 하면 누구가 우승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9명이 말레이시아가 반드시 우승한다.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필리핀 감독만 저 지금 게임 쭉 하는 거 보면 한국이 굉장히 스태미나하고 체격이 스트롱하다. 그래서 손골을 먹으면 한국이 우승할 수도 있다. 딱 한 사람만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그런데 게임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20분 만에 한 골을 실점을 했어요. 마레이시아한테. 막 그냥 뭐 운동장에 그냥 고함이 막 찢어져 나듯이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이제 우승은 다 됐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주장할 때니까는 하프타임 때 야 우리 투지로 달라붙으면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말이지. 이러고 정신무장을 딱 한 거예요. 그때 박규정 감독님도 야 고추장 먹고 김치 먹은 사람은 강해.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소리까지 다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재정비하고 후반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저 15분 만에 한 골을 만회를 했어요. 1-1이에요. 1-1 딱 되고 나서는 반 가지고 게임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마레이시아가 몰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3분 남겨놓고 저 이순명이가 코너킥을 차고 그 코너킥 찰 때 키 큰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김삼락이 뭐 조인옥돌은 뭐냐 나보고 나 이제 얼마 시간 안 남은 시간 나가라 그러더라고 코너킥 찰 때 쫓아 나간 거예요. 그 코너킥을 딱 차는데 하얀 볼이 날라와 야간 게임을 하니까 그 하얗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머리가 터져라 하고 헤이드를 냅다 박았는데 땅으로 박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수비 맞고 튀어나오는 걸 삼나기가 이렇게 탁 잡고 가볍게 싹 올리는데 이순명이가 코너킥을 차고 도착을 하자마자 올리니까 오니까 볼이 싹 넘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마이너스 킥을 쳤어요.
오, 마이너스 끼고를 찾는데 그게 반대쪽 코너로 그냥 거림같이 들어가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껴안고 뭐 난리가 났지. 그 3분 내기였는데. 그래가지고 게임을 다 끝나고 이제 운동장에서 그 철없을 때 안에 21살 뭐요 20살 이럴 때니까 청소년이니까 동해물과 뭐 백두산이 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는 조인욱이가 그때 스타플레이 여기였어요. 아주 저 아주 스타플레이였어요. 청소년 때부터. 그러니까는 그거 이선명이가 넣었는데 조인욱이가 넣었다고 났더라고. 아니 조인욱이가 마이너스 킥에서 넣었다. 아, 이선명이가 넣었는데. 아니 이선명 선수가 코너킥 창 차고 이제 넘어온 거. 넘어온 걸 다시 또. 다시 이제 저 삼나기가 살짝 이렇게 냉기놓은 걸 오다가 이제 이선명이가 마이너스 킥인 거예요. 막 뛰쳐다가 볼이 약간 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이선명이가 넣은 거를 조현욱이가 넣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그걸 왜냐하면 조현욱이가 그때 아주 스타플레이였어요. 스타플레이. 그 치가 넣은 걸로 체격이 비슷하거든. 그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조현욱, 저 이선명이, 김삼락이, 그 다음에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일기 때 선수가 많이 죽었어요. 골키퍼 보던 임창수도 죽고. 그다음에 정순천이가 그때 조현욱이하고 막상막하로 동북에서 스타플레이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단단한데 술 담배도 안 하는 친구인데 미국 이민 가서 열심히 살다가 한국에 와서 친구들하고 저 친선 실버팀 친선 게임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뭐 심장마비든지 죽고 되게 그때 18명이었어요 티오가 엔트리가. 근데 거의 3분지 이상이 다 죽어서 59년도 청소년 갔다 온 사람이. 그거는 나는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려고 할 때고 나머지는 다 3학년 졸업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선배고 나이는 같지만 1년 선배고 또 배제 때부터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계속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감독 눈에 들었는지 주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이상한 게 말이죠. 그렇게 동창들도 얘기를 하는데 자 합소 가면 요관에서 운동하기 바쁘죠. 원정 외국 가기 바쁘지. 뭐 이러니까 저 운동장에서 이렇게 보고 아 저 사람 게임 잘하는구나 하는 축구팬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적으로 축구팬이 많이 이렇게 상대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딴 사람들이나 똑같을 정도예요. 오히려 더 적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이 축구에 이렇게 이게 많이 쫓겨다녀야 되니까. 청소년 계속 운송했어요. 이기두송하고 다 했어. 우리가 1959년도 4월에 마리자의 제1회 아시아 청소년 대회 처음 1회 참가했다 우승하고 왔잖아요. 그 5, 6, 7, 3개월 후에 메르데카 대회가 또 초청이 있었어요. 그 메르데카는 그때 제2회예요. 청소년 1회였고. 거기 이제 가는데 대표팀을 이제 선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레이시아에서 우승하고 이제 거기에 있을 때하고 귀국한 다음에 박규정 감독하고 이용창 저 주무님이 두 분이 너 이번에 가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몸 관리 잘해.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라고나 뭐 이번에 돌아가면 너 김정석이하고 조윤욱이하고는 대표 선수를 발탁시킬 거야. 이래. 그래서 난 농담으로 들었어요. 아유. 그때는 기라성 같은 선배들 있었거든요. 최정민 씨, 뭐 우상권 씨, 수빈 김창기 씨, 김홍복 씨, 뭐. 그러니 그 우리보다
나이가 9년 차이, 10년 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쫙 진영하고 있는데 대표 선수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젊은 선수가 이렇게 우승해지니까 귀엽게 보고 아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쯤인가 제가 선발 시합을 일단은 30명 뽑았는데 넣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하고 조현욱이하고 이순명이까지 3명이 거기 멤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선발 시합을 했는데 그 3명이 진짜 다 대표팀으로 넣어줬어요. 야, 그 말씀이 맞구나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제2회 메리카대에 가서 스타팅 멤버를 그 발표를 하는데 그때 아마 감독이 정남식 씨 같아요. 정남식 선배님. 그 아들이 지금 축구계에서 뭐 이제 일도 보고 그래요. 정환정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감독 스타팅 멤버 이제 다 감독방에 집합시키잖아요. 그 스타팅 멤버를 이제 딱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뭐 선배들 많으니까 그냥 그저 첸지 멤버에나 넣어주겠지 하고 이제 그저 편안하게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골키퍼 하몽철, 라이트풋 백김정수 하고 불러요. 이게 진짜인가 하고. 그 다음에 조현욱이도 또 베스트를 부르더라고. 이순명이만 후보로 놔두고 3개월에 청소년에서 대표 선수 돼가지고 둘 다 계속 베스트 멤버로 뛰었어요. 2회 때 우승 후보였는데 베트남하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야간 경기가 돼서 그런지 그 어떻게 공격이 중앙선 딱 넘어가지고 이렇게 캥캥이랑 날아가가지고 한봉철 선배님이 그 잘하던 선배가 골키퍼를 잠깐 저 골대에서 좀 많이 나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얀 게 막 날아오니까 이게 하고 뒤로 후퇴하다가 그걸 못 잡아가고 그게 바로 골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수없이 찬수 나오고 게임을 그냥 3-7절이 리드하면서도 골을 더 못 넣어가지고 거기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깝다고 라만 수상이 그 실화예요. 우승은 마리지아가 했어요. 마리지아하고 우리하고 친선게임 끝나서 하라고. 실질적으로 둘 다 우승 후보팀이다 그러고 한 기억이 나요. 그때 대만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진짜 막상막하였어요. 그때 자유중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았거든요. 뭐 여태현이니 뭐 황지강이니 뭐 그냥 장자대 해가지고 아주 잘 하는 친구가 있어서 게임이 그냥 막상막하하는데 한봉철 선배님 골키퍼 볼 때 그 누가 수비가 누군가가 수비를 막 태클이 좀 심했는지 페널티킥을 줬어요. 줬는데 딱 놓고 찼는데 한봉철 씨가 딱 잡았다고요. 그 모형을 봤나 봐. 탁 잡아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지 해가고 다시 확 불어요. 오게인 하라고. 이러면 흥분해서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한봉철 씨가 얼마나 대단해요. 뭐 최정민 씨, 뭐 차태성 씨 다 그 선배님들이 그냥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인데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밀고 똑바로 하라고 말이지. 이러는데 이제 그걸 너무 과격하게 뭐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파에 보고를 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탈락됐죠. 고려대학교로 뛸 때예요. 그때는 또 다시 뛰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됐는데 그 센터링 오는 걸 같이 저짝 공격하고 같이 떠서 몸싸움을 하다가 자꾸 밀리면서 내리집는데 이게 제대로 못 찍고 선수들이 가끔 그렇게 해서 많이 부상당해요. 이렇게 발목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여파로 해서 그때 62년도 아시안게임에 빠졌어요.
그때 이제 그 다리가 다 완치되고 그 다음에 그 예선에 이제 또 이제 내가 이제 선발됐는데 그때 단장이요. 한국일보 사장 경제개혁원 총리였던 장기영 씨가 단장을 했어요. 그 5.16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장기영 씨가 그 추진력 대단한 분이니까 김홍일 외무부 장관 군 출신 외무부 직접 찾아가서 선수 다 데리고 인사하면서 우리 국제적으로 외교 관계도 있으니까 유고 공산 진영에 우리가 요 기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서 예선전 치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치렀어요. 그게 칠레 월드컵이죠. 칠레에서 했는데 아마 저 그 홈팀하고 3, 4위전 붙었는지 3위 했어요. 3위. 실력이 뛰어나죠. 유고가 셌어요. 조직력이 좋죠. 좋고 빠르고 빠르고 팀워크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착하니까 보수가 딱 운동장에 도착하니까 관중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러더라고. 이렇게 5대빵으로 진다고. 근데 다행히 그때 한 3대빵 됐나? 3대빵? 3대빵인가 4대빵인지 그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5대방으로 진다고 막 그러더라고. 예, 유고한테 져서. 아, 셌죠. 월드컵 뭐 예. 우승 후보였죠, 그때. 예, 예.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선수도 참 어려울 때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현역 생활할 때하고 지금 선수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천지개벽했다 해도 돼요. 이 축구의 환경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는 축구화도 우리 돈으로 사서 신고, 예? 그제 원정 갈 때쯤에야 여관에서 한 달간 합숙시키고, 그제 유니폼 뭐 이런 거 확 사러 된 거. 지금 유니폼 얼마 줘요? 그렇게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성으로 외국 가서 이제 갔다가 오면은 그 뭐 면세점 있잖아요.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하다못해 뭘 이렇게 눈이 경제에 밝은 사람은 뭘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와서 이렇게 팔면 용돈도 생기고 결혼한 사람은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조금 몇 사람들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때는 그때 우리 저 아버지께서 조금 여유 있게 장사를 해가지고 그게 뭐 내가 용돈 궁해가지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나도 남들 하니까 이제 너도 뭘 사가지고 가 뭐 이러기도 해요. 하다못해 이제 친구들 만나면 용돈으로 같이 쓰는 걸로. 그런데 뭐가 이렇게 됐나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평시 같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다 세관서도 후립해서 이렇게 열어보고 후립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때 혁명을 일으킨 지 1년 됐을까 말까 할 때야. 혁명 딱 하고는 나라를 개조해야 되잖아요. 깡패사탕. 그때 깡패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밀수. 밀수는 이건 엄벌. 몇 개 있어요. 뭐 이게 무슨 밀수냐고 선수들이 몇 개 좀 사가지고 오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 좀 많이 사온 거라. 이러다 보니까 통과 안 되겠는데 이러고 잠깐 스톱시켰다고. 그때부터 이제 두치면서 몇 사람 모양 집어넣어 잡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농구 선수도 신동파가 시계 세 개를 선물용으로 사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압수하고 저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또 그것도 화제거리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맞아. 그 사건 때문에 우린 철도 없었어. 이게 무슨 갖다 몇 개 팔면 이제
용돈이나 쓰자고 친구들 만나서 한잔 걸을 때잖아요. 그때 뭐 20대 중반도 안 넘을까 할 때야. 그러니까 그런 철없을 때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웃기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한 겨울 시즌에 한 3, 4개월 정도는 못 됐을 거야. 못 됐는데 그때 와세다 초중 일본 원정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때 5.16 주체 세력인 박원빈 씨가 우리 고대 선배예요. 그 양반이 체육회인가 어디 얘기해서 그때 출전 정지 먹었던 사람 다시 살리자 해가지고 금방 회복시켜줬어요. 또 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어떤 박 대통령이 그건 뭐 엄단하라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는 군팀이 저 선수들이 이제 논사훈련소 가고 또 일반병으로 빠져서 뭐 2년, 3년 하면 운동이 이제 수란포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군팀이 있었어요. 육군방적부대팀, 그 다음에 헌병감실팀, 그 다음에 병참단, 이 세 팀이 있었어요. 그럼 군대 갈 때 글러갔죠. 저는 육군방적대로 들어갔어요. 감독하고 만나서 합의가 되면, 난 그때 최정민 씨 옛날 원로 스타플레이죠. 그 양반이 그럼 우리 다 이제 입대시킬 테니까 선수들 같이 한 7, 8명이 같이 갔어요. 헌병감실 선수들도 같이 갔고. 이스라엘을 처음 간 것 같아요. 가서 거기서 게임을 그냥 자유중국도 참가하고 또 딴 팀도 참가하고 우리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저 우승은 이스라엘 팀이 홈팀이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팀이 괜찮았어요. 실력이. 유럽, 저 인정이 유럽 인정이에요. 열기는 세죠.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붙으면요. 굉장히 열렬히 응원해요. 근데 실력이 우리가 조금 딸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김교환 씨가 이제 감독인데 회원동에서 합숙을 하면서 아침하고 오후하고 하루에 두 번씩 강행군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도 아침에는 그 회원동이니까 그 뒤로 남산 올라가게 하고 뛰게 하고 계단 뛰게 하고 그리고 또 지치면은 낮잠 좀 자다가 오후에 시키니까 그렇게 강하게 시킨 이유가 올림픽에 좀 구라파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남미나 구라파가 축구가 강세 아닙니까? 요새도 강세지만 그때 더 강세였다고. 그냥 죽으라고 뛰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독을 받는지 그거 이제 누구한테도 필름을 보거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도쿄 그 합숙소에서 이러고 이제 저 들어놓아서 게임 준비를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나면 나도 이제 27이면 가장 골든 타임이다. 축구선수로서. 그러니 구라파 선수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면서 이렇게 맨날 메떼빵으로 치기 이러느냐 하니까 오늘은 좀 한번 첫 게임에 그때 아마 체코하고 했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 준우승 팀이에요. 김규환 씨가 이제 작전 타임 이제 게임 하기 전에 얘기가 센터포드가 연습 게임을 나가서 보니까 센터포드가 득점력이 좋더라. 대포알 같이 막 슈팅을 하더라. 키가 크고. 그러니까 센터포드가, 그러니까 센터하프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라. 그 다음에 오늘 라이트백을 보는 김정석이는 레우트백이 그게 키는 보통 키인데 빨락빨락하고 그냥 보통 재주 좋고 잘하지 않더라. 돌파력도 좋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제
작전타임 끝나고 이제 방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 27인데 어디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고 전후반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강하게 막 압박하고 그때만 해도 27이니까 아주 좋은 나이거든요. 돌파력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없어요. 레우트 윙이 보니까 라이트 쪽으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어? 그래서 후반에 내가 편하게 한 적이 있어요. 어. 그리고 딴 수비도 잘해주고 이래서 체코한테 그때 이유가 우리가 한 골 넣었어요. 만의 골을. 그래서 3대 1인가로 졌을 때 두 골 차이밖에 안 났어요. 준우승의 팀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그 게임은 잘했어요. 잘하고 둘째 게임도 브라질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브라질하고 할 때는 또 난 국제 제압에 또 그런 또 위치 처음이에요. 에? 내가 11년을 하면서도 라이트 풀백 아니면 수비인데 라이트 풀백 할 때 멤버에 안 불러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다. 왜 안 부를까? 딴 데 저 센터풀로 불러요. 나한테 안 불러 수비에. 가만히 있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이트 윙 김종석이 그러더라고. 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 직감에 아, 좀 빠르니까 포드로 나가가지고 이제 골 좀 넣어보라. 조현욱이니 무슨 뭐 차태성이니 뭐 이런 저 뭐 최정민 씨 저 누구야 저 최정민 씨 그때 아니고 문정 뭐 있어요. 우상곤 씨도 그때 있었어요. 그러나 좀 매체가 저 골 좀 넣어보라가 뭐 핸모이다 불렀나 보다 하고 또 라이트 윙도 봤어요. 그래서 브라질한테도 하나도 못 넣고 2대 0으로 졌어요. 어, 2대 0인가 지고 체코한테 3대 1로 지고 4경 그래요. 마지막에 아랍은 그건 센 팀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팀에 다 선수들이 기력이 다 빠졌는지 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기력에 남았잖아. 북한이 셌어요. 박두익이 한 봉진이 해가지고 그 런던 월드에서 8강까지 올라갔어요. 와 그때 셌습니다. 그때 저 포르투갈에 유세비오가 없었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전반에 3대 0을 리드했어요. 굉장했어요.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럴 겁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기기는 힘들었어요. 그때 북한이 무지하게 셌어요. 한전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한전은 괜찮은 국영, 영원한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선수 생활하기도 이제 은퇴 딱 한번 난 근무하겠다. 이런 제3의 길로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전을 택해서 만나서 다 오케이 다 됐어요. 근데 내가 그때 고대 복학했을 때예요. 육군 방첩부대로 3년 볼 차고 있다가 다시 이제 복학 4학년 남겨놓고 복학을 했는데 그 1년 있어야 그 팀을 뛸 수 있잖아요. 고대에서 1년 뛰어줘야 되잖아요. 복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전에다 대고 1년 동안 저 뭐야 촉탁으로 발령 좀 내가지고 봉급을 미리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전에서는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해. 1년은 저 그렇게 해주겠다. 그 소문을 듣고 조현욱이가 나 만나자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한전 가느냐고 나하고 대한정석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스타플레이로 그때 같이 친하게 지낼 때니까 수비 공격 이렇게 그래 그러면 야 나는 저 지금 1년에 딱 졸업할지 졸업장을 받을지 지금 학점 따기가 힘드니까 모르니까 대한중에서 2년 동안 촉탁 발령 내서 봉급 준대면은 그쪽으로 너하고 갈까 아니면 그러니까 조현욱에 가서 그 얘기를 했나 봐 2년은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뭐라고 선배한테 막 야단 맞았지. 일로 갔다고.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님이 거기 사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원래 약을 좋아했어요. 어, 근데
대한중소하고 한전하고 결성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냥 비서 딱 대불고 와요. 와서는 게임하는 건 대충 전반전까지만 보고는 후반전에는 야구장으로 갔대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 야구를.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중소기 조윤욱이하고 나하고 이제 딱 들어가고 나서는 맨날 2등 아니면 3등 하던 대한중소팀이 우승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는 박태준 씨가 그 양반이 그 기력 있잖아요. 그 우승하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 그다음부터는 운동장에 꼭 나서 전후반 다 보고 어떤 데서 또 무교동에서 그 무슨 한정식 집에다 초대해서 다 우승하니까는 거기에 나타나서 저 식사도 다 먹으라고 해주고 가더라고요. 대한중소에서 포항제철 회장으로 가시고 그때도 다 글로 선수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이미 그때는 난 은퇴했을 때고. 그게 축구 좋아했어요. 무슨 대회, 뭐, 제 대통령기 쟁탈 축구대회, 뭐, 아니면은 뭐, 전국, 최전, 무슨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걸 내 토너먼트를 했죠. 리그는 게임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저 기술 향상하는 데는 그게 현재가 낫겠지. 토너먼트는 기분이 뭐가 잘 재수가 없어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센 팀이 반드시 100% 이긴 데는 보장 없거든요. 진 팀이 그냥 악착같이 덤비면은 또 이상한 또 승패도 나와요. 아시아 축구 연맹이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라만 수상이 또 그렇게 대단했고 그래가지고는 메르디카 대회하고 아시아에서 국제 대회 할 때는 꼭 아시아에서 베스트 11을 뽑아요. 그러면 10개 팀이 참석을 하던 뭐 15개 팀이 참석을 하던 쭉 게임하는 걸 보고 골키퍼는 어느 나라가 졌느냐 하고 그 투표를 해요. 그럼 많은 투표 많은 받은 골키퍼가 아시아 우스타 골키. 라이트 풀백은 누가 좋냐 하면 코리아의 김정석이 많이 들면 레프트는 또 저 자유중국의 곽구멍이 그럼 곽구멍이가 또 많이 됐어요. 센터하프는 누구냐?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가니 뭐 이렇게 그렇게 거기서 뽑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 각 축구협회 이제 이렇게 뽑혔다고 통보할 거 아니에요? 그짝 신문도 나고.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축구 팬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을 다 소집해요. 왕복 비행기 까고 체집이 다 거기서 되면서.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는 조현욱이하고 제가 맨 처음에 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조윤욱이하고 차태성 선배하고 또 나하고 됐고. 제일 마지막에 이회택이, 서윤찬이, 나, 이렇게, 됐어요. 돼가지고 거기 가서 저 영국 프로팀하고 게임을 하죠. 암만 해도 개인적으로 요 훈련만 잘 시키면 그 아스날이다 뭐다 하고 충분히 대결할 수가 있는데 저 그냥 차출해가지고 한 3, 4일 연습 딱 시키고 게임을 하니까 발이 잘 안 맞아요. 발이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콤비네이션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때 내가 볼 때는 뭐 별 차이 안 났을 거예요. 비기기도 하고 또 1대0 뭐 한두 골 차로 지거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시아 올스타를 불러서 최소한 보름 정도만 연습을 하고 하면 뭐 충분히 승산도 있죠. 아시아의 그 스타급들만 포지션에서 뽑아냈으니까. 홍콩에 친선 게임을 하러 갔는데 그 대신에 선수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돼요? 되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홍콩에 딱 도착했는데 모 선수가 저 선배 한 분, 아시아 올스타인 선배 한 분하고
나하고 또 골키퍼 보는 사람하고 또 스타플레이 하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다섯 명을 감독방으로 가재. 왜 그랬더니 거기 가서 얘기하재. 딱 갔는데 보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 그때 어려운 게 다 죄라. 내가 저 왜 저럴까? 내가 이거 나 혼자도 생각해 봤는데 그 선수가 이제 왜 이거 친성 게임을 하면 홍콩에 딱 자유중국 쓸 때니까 코리아도 그때 다 아시아에서 알아주잖아요. 하면 그냥 홍콩 그 스타디움이 꽉 차요. 야간 경기 하면은 친성 게임 하면 그 5, 6제 5, 5로 입장 거기에서 나눈다든지 수입을 4, 6제로 해서 이렇게 나눌 거 아니냐. 그럼 그걸 가지고 왜 감독님하고 단장님은 축구협회가 다 갖다 주느냐. 선수 용돈도 좀 달라 이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쭉 대표선수 할 때는 그 단에다 대고 용돈 달라 이러는 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우린 우리대로 원정 다니는 재미 또 태극기 달고 게임 막 하는 그 사명감 그 재미로 대표선수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 방으로 와서 헤어졌어요. 그게 축구협회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를 했나 봐. 이제까지 없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축구협회도 사정이 어려운데 지금 축구협회하고는 천지개벽이 달다구나 이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아시아 선수권대 아시아대 저 참가할 선수 명단에 그때 메리데카 갔던 참가했던 일진을 싹 그냥 선발해서 뺐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진을 뽑았어. 그때 이진 뽑은 게 이제 젊은 애들 무슨 뭐야 내가 볼 때 그때 저걸 거야. 박수일이, 김호 뭐 이 정도. 이회택에는 그때 나이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정도였어요. 거기에 그 선수가 가서 예선 탈락을 해버렸어. 일진을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신문에 나 스크랩북이 또 집에 딱 있는데 초창기부터 스크랩북을 했으면 아마 아주 축구 역사가 다 있었을 거야. 근데 은퇴하기 1, 2년 전서부터 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 그런데도 그 신문 곡은 있어요. 저 신문마다 그때 내 동창들이 뭐라는, 야, 너는 대표팀 떨어지더니 더 유명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신문 좀 봐임마. 그래.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좀 보면 알지 않냐. 아시아 올스타를 8년을 한 김정석이도 선발을 뺐으니 이게 선발을 제대로 한 거냐. 이러고 신문에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저 축구협회 집행부 거 하던 사람들 다 사표내고 그만뒀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건 뭐 산 역사입니다. 네. 일본은 뭐 필리핀을 9대0. 자유중국을 몇 대 몇 이렇게 이기고 이러는데 우리는 근소한 차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승은 일본하고 붙었는데 그때 일본이 아까 전에 이름 부른 그 센터포도 가마모도 키 크고 레우투잉 스기야마 모리 뭐 이렇게 스타플레이들이 많아요. 그러고는 그 독일 감독이 와가지고 크라만가 자꾸만 사람 브라질이 구라파 쫙 원정도 다니고 기술을 바짝 올렸을 때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올림픽 참가한다. 그 멕시코 올림픽이죠. 참가한다. 이 각을 가지고 이제 결승에 우리하고 딱 붙었어요. 근데 관중이 우리 그때 리그전 할 때는 관중이 그냥 저 여기 본부서 쪽하고 맞은편만 적당히 들어오고 골대 뒤에는 텅텅 비고 이랬어요. 국립경기장이. 그날은 그냥 운동장 도착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꽉 찼어 이게. 한일전 결승이다 하고. 그 사람들은 신문에 숙적
강국군하고 한국이라고 딱 숙쪽 이러는 거 꼭 집어넣어요. 축구 숙쪽. 결승전이 붙었는데 게임을 딱 하다가 나는 가마모도를 맨투맨 하고 김호는 내가 맨날 맨투맨 하던 라이트 풀백 볼 때 스기야마 빨리고 있어 걔를 맨투맨 한 거예요. 김호는 이제 우리는 요 스타볼에 둘만 꽉 잡으면 승산도 있다. 그럴 게임을 했는데 저쪽 구쪽에는 색동저고리 입은 교포들이 그냥 나와서 태극기 들고 막 응원하는데 야, 참 기분이 그게 아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본 응원하는 꽉 차지 국민자.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한 10분인가 15분 만에 하나를 실점을 했어요. 예. 아우. 그때 그 열광은 뭐 대단하대.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 하프타임 때 딱 들어와 가지고 작전 다 듣고 야 이건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럴 때요. 그때 내가 딱 30살 때요. 30살인데도 그때 신인 저 김호, 이회택이 뭐 둥둥 김기복이 이거 다 나올 때에 걔네들만큼 내가 기력이 딸리질 않았어요. 30대도 괜찮더라고. 내가 경험에 32살쯤 되니까 아, 이게, 나이가 이제 먹었나 보구나 하는 게 들어요. 피로회복이 빨리 안 돼요. 심한 게임하고 되면, 그 다음 말 게임할 때, 조금, 이 탄력이 벌써 줄어요. 32살쯤 되니까. 30살 때는 뭐, 그거 전혀 못 느껴서. 그렇게 막 했는데, 후반에 들어갈 때, 제일 선배가 이제, 나하고 허윤정인데, 야, 뭐요? 손잡고,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어? 어? 이길 수 있어. 그러고 막 그냥 독려하는 거야. 이봐 죽기 살기다 이러고. 그러고 이제 후반에 딱 들어가서 하나 뒀어요. 그때 아마 허윤정이가 넣는지 잠깐 넣은 것 같아 누가. 그거까지는 내 기억이 아롱아롱하네. 딱 1대1 됐잖아요. 1대1 딱 되고는 그때는 전반에는 우리가 조금 잘리다가 1대1 되고 나서는 막상막하 하다가 조금씩 우리가 내가 센터볼 보는데 수입하를 보는데 내가 중앙선 가까이 가 있다면 이거 리드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어. 이렇게 게임을 했어요. 그렇게 막 하는데 그 뭐야 저 가마모도가 하나를 또 때려서 넣었어. 그때 골키퍼 5인복인데 각도 잡고 나갔는데 가랭이 그냥 빠졌어. 그게 탁 치고 튕겨서 뭐 그냥 비교한다 이렇게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골 수가가 틀리니까 리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원사이드 게임 하면서도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기사를 가서 많이 한다고 이러고. 그러고 한 2, 3분 남겨놓고 김기복이가 슈팅력이 강하고 조직력도 있어요. 저 이렇게 볼 컨트롤 요것도 좋아. 다 좋은데 하나 조금 약점이 뭐냐면 걸음발이 조금 느려. 그래서 얘한테 단독이 나서. 단독이 나서 지금 나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탁, 탁, 두 번 치고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쳐서면 들어갔어요. 어? 근데 이게 한 번 더 안 치고 그냥 때리는데 그게 골포스트 이렇게 가운데 하얀 골포스트 그때 약간 수구전 비슷해서 비가 보슬비 약간 와지니까 그게 시꺼멓게 자국이 꽝 나서 막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신문을 보니까 그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서 슈팅을 이렇게 했다고 폼 이렇게 선도 그려놨어. 이렇게 튀어나왔다. 요게 일본 축구를 살렸다. 어. 그래서 걔네들이 멕시코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동메달 땄잖아요. 그 김기복이가 한 번만 더 쳤으면 각도가 벌써 그만큼 넓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걸음발이 남보다 약간 느려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때리자고 자신이 지금 때렸는데 골대 맞고 나왔어. 일본이 그 뭐 아시아 대표는 잘했죠. 동메달도 땄지. 그 월남에 원체 그냥 그 비가 자주 오고 뭐 이러는지 운동장이 완전히 그냥 롱그란드로 이렇게 저 만들었는데 그냥 착착착착착착 해요. 그러니까 막 컨디션이 그라운드가 안 좋지. 그런 데서 그냥 게임을 막 하고 그랬는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저 호주가 우승한 것 같아. 호주가? 호주가 우승해서 우리 결승에 붙어가지고 호주가 그 우승한 거로 내 기억이 나고 전쟁 중인데도 그 게임이 가능한 게 최명신 주월 사령관이 숙소에 왔었어요. 사기 살려주러. 딱 군복 입고 저 부하들 대불고 그것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마 그 삐뚜공이 심하게 뭐 월남으로 막 저 구멍 팍 막 들어와서 이르질 정도는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축구 대회를 했죠. 싸이공 했죠. 그 정치적으로도 박 대통령이 조금 막 힘들어할 때 돼서 그 김영옥 중앙정보부장이 그 대회를 막 싹 막 이렇게 조거시켰다고 막 흥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운동장이 꽉꽉 찰 정도로 해서 쭉 이제 했는데 그 내가 볼 때는 서윤 아니죠. 임국찬이가 페널티기 뭔 그 대회에 맞죠? 그것만 놓쳐도 또 승부 어떻게 될지 몰랐어. 몰랐는데 감독진에서 이제 내가 주장하면서도 그때 연습할 때 승부차기도 할 대비해 가지고 한 서너 명 딱 뽑아서 연습시키잖아요. 근데 임국찬이는 그때 그 연습 라인에 안 들어가 있을 때야. 근데 페널티기 딱 하니까 임국찬이를 그 감독께서 김아목의 감독이 그 사람을 내보내더라고. 임국찬이가 그러는데 아니가 아니라 긴장해가지고 관중만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하고 이러면은 아주 강신장이면 모를까. 그래가지고 그걸 약하게 밀어가지고 잡았잖아. 그래서 탈락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난 그때 그 주장 그 15-A를 겨우 야 그때가 32살 때예요. 32살 말기야. 그러니까는 겨우 그냥 치렀어요. 체력적으로 저 피로 회복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그래도 아직까지 이건 치르고 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거 마치고 나서 바로 킹스컵 저 태국 원정 가는 게 있어요. 그거 있는데도 그때 그 회식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기자 양반한테 얘기해서 저기 내가 아주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요. 역대 우리 선배들 보면 다 이제 선발 시합 딱 하고 선발이 안 돼가지고 발표 명단에 그래야 은퇴를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표 선수 해수를 11년을 했는데 아주 이제는 피곤하다. 내가 태국을 그 한두 번 가봤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고 헤어지고 나서 나 은퇴 기사 좀 내달라고 그래. 은퇴 기사 딱 내니까 그리고 은퇴한 기사도 내가 스크랩북에 있어요. 이제 명단에 빼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저는 저 잘려가지고 저 은퇴 이제 끝마쳤다 이런 소리는 안 듣잖아요. 자 그때 저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대표 선수를 한 11년을 계속 했고 그리고 아시아 대표를 한 8년간 선발 계속 됐고 마지막에는 아시아 올스타가 나 혼자도 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선수를 한 시절은 제가 저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 안 하고 단 하나 그래 젊음을 그 축구를 그렇게 그 정도 해가지고 잘 지냈다 하고 그 사진도 내 몇 장 빼왔지만 앨범 이렇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어떤 때 이렇게 생각이 나냐면 야 요새 같은 세월에 내가 배재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술, 담배 자제하고 또 노는 것도 자제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더 그냥 실력 있는 선수가 돼가지고 멋있게 운동을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그거 하나만 아쉽지 나 그전에 한 거는 괜찮아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퇴 발표하고는 이제 대표팀에서는 끝내고 서울신탁은행으로 한국신탁은행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빨리 군무를 들어가려고 이제부터 이제 새 사람이다. 이제 새로 이제 운영원이 돼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때 축구부 단장이고 그 상무하던 분이 권경수 아마 단장이었을 거예요. 타기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지금 은퇴 바로 하지 마. 그래. 예? 은퇴 기사 다 나 있는데 그랬더니 그건 대표팀이고 국내는 1년 더 뛸 수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 때문에 1년 더 했어요. 국내 시합만. 33살까지 했죠. 지도자 생활을 저기 한국신탁은행 때 두 번 했죠.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가 한남동 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데 발령 났다고 그래. 그래서 뭘로 그랬더니 인사부에서 본부로 발령 냈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그 저 한국신탁은행 그게 역사입니다. 맨 처음에 장경환 씨가 감독, 제가 트레이너로 창단이 됐어요. 근데 장경환 씨 쭉 하다가 물러나시고 그 다음에는 좀 센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고 한국의 고물 김영식 선배, 박규종 선배를 또 저 감독 트레이너로 두 사람을 또 모셨어요. 그래도 성적이 안 나니까 김진웅 행장하고 잘 친목이는 저 주택은행 행장할 때 김진웅 행장이 민병대 선배님이 성적을 초창기에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아주 원로 대단한 사람이 고물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남동에서 근무하는데 지점으로 젊은 사람이 좀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또 끌려가서 했어요. 해가지고 겨우 한 번 우승시키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그때 딴 후배가 했을 거예요. 후배가 하고 난 근무하는데 후배하고 누구도 어떻게 된 건지 후배 둘이 하모니가 안 맞았나 봐. 그래서 걔네들을 또 그만두게 하고 또 다시 불러가지고 또 들어와서 잠깐 하다가 그만둘 때는 이제 난 다시는 지도자 생활 안 할 테니까 제발 이렇게 좀 해주지 마세요. 그러고 계속 대리 차장 그냥 계속 거기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 대리 적응하고 차장 적응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국민학교 때 하고 중고등학교 때 볼만 대리 차고 책을 안 뒤잡았으면 그 적응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자꾸 이제 보고 이거구나 하면서 조직 가지고 대리면 행원한테 야 얘 이렇게 하다 이건 괜찮아고 찍을 건 찍고 이거 이상하다 하면 행원 불러서 물어보고 또 찍고 또 내가 대리 때면 또 차장한테 물어봐서 찍고 그러니까 조직 가지고 하면서 업무를 하나하나 그냥 내 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장하고 지점장 되면 쉽잖아요 하기가.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죠 뭐. 지점장 한 5번 하고
50대 중반쯤에 그만둔 것 같아요. 그때가 몇 년도인가. 그 연도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큰아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소질이 있는데 조공을 못 하더라고.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조공을 못 해. 근데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들이 축구 소질이 좀 나요. 근데 둘 다 어떻게 하나 못 하더라고. 내 현역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1의 아시아 청소년대 역전 우승하던 그 흥분.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저 대표팀에서는 저 64년도 도쿄올림픽 때 체코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막 요시 한번 해보자 이런 정신이 그게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여한 없이 내가 플레이를 했어요. 체코하고 붙었을 때는 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한일전 저 멕시코 올림픽 때 그때 2대인가 어떤 3대3으로 비긴 게임. 그 대단했어요. 그 대단했어요. 그 후반에 가서는요, 그 관중, 우리 저거 색동적으로 입은 관중들 막 이렇게 태크 흔들고 소리 나고, 일본 사람 숨죽이게 해서 숨숨 조용하더라고. 불안해서 자꾸 일방적으로 공격하니까. 게임은 그 아랍한테 10대 0 모은 거. 그거는 솔직히 이런 말은 안 되지만요, 내막을 내가 잘 알지만 선수들이 조금 뭔가 반항기로서 포기하다시피 하더라고. 그걸 봤어요. 너무 혹사당해서. 혹사당해가지고 나중에 포기하니까 그 10대 먹지. 아니 체코하고 브라질한테 진 아랍이에요. 체코하고 할 때는 스코어 차이 얼마 안 나면서 지는데 10대 빵 먹을 리가 없죠. 포기하다시피 하더라고. 난 그러니까 나는 또 수비 그걸 안 할 때잖아요. 라이트윙을 또 시켜가지고 그게 나도 또 엉뚱하지. 어떻게 라이트 풀백을 11년간 한 사람을 라이트 윙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막 창피하고, 이 나이까지 이렇게 아직 저 건강화되는 거. 종합검사를 받아도 성인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놀래요. 성인병 약 뭐 먹는 겁니다고 한 가지도 없다고 그러면 오 이래. 그게 아마 운동 덕분이 아니겠느냐. 에?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서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고 막 그랬어요. 지금 같은 세월 같으면 뭐 다 끊죠. 끊고 더 열심히 해서 저 주가를 올려야죠. 그죠? 이제 그렇게 좀 못한 거.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는 그냥 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 관리 잘 되고, 또 은퇴하고도 내가 개인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저 기계체조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폐운동 후리도 하고, 역도도 들고, 몸 관리를 하니까 건강이 이상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대표 선수로서 약간의 이름은 있잖아요. 그러죠? 네. 아시아나 네.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축구한 거는. 젊은 선수들은 우선 저 차범근이, 박지성이, 손흥민이 이런 애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잘 타고났다. 그러니까 그 차범근이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내가 알기에는 현역 때도 술, 담배 안 하고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좀 건실하게 체력관리 잘하면서, 그건 한시적으로 대표선수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길어야 10년, 12년이 열심히 해서 이름 내고 가정 잘 기초 잘 닦고 멋있게 좀 저 선수 생활 하다가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